우리 해군 장병들 현장에 와서 장관이 직접 이렇게 같이 만나보니까 정말 든든하고 주어진 임무들 잘 수행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이렇게 일상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부심 갖고 지금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대비태세 잘 유지하면서 우리 군 복무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삼전단장입니다. 육전단장입니다. 육전단장입니다. 작년 초계기 근접 위협 비행으로 한일 간의 갈등이 고조된 이후에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해작사령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장 부대 지휘관들이 정말 절제된 가운데 냉정하게 적절하게 잘 대응해 준 것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노고를 치하를 합니다. 하지만 1월 23일 상황 이후에 언론에 보도된 일본의 반응 등을 고려시 향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휴일이지만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서 해작사 예하 여러 지휘관 참모들하고 정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러한 데 대해서 작전 수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몇 가지 우리가 강조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고 적용해서 정상 무기체계의 성능들을 잘 이해하면서 정상적인 그런 작전을 수행하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그 안전하게 걱정하시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데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